안녕하세요. 박희영 작가입니다. 저는 우선 제 자신을 먼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 그림을 접하게 됐고요.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림과 함께 되게 공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. 더더구나 저희 작품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건 저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. 저의 작품 방법은 맨 처음에는 나이프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. 붓보다는 나이프를 하면서 저의 어떠한 감정 그리고 상처 부분들을 먼저 거칠게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. 더더구나 그 나이프와 어떠한 터치감을 통해서 또 그게 또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.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면서 삼베를 이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. 삼베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오브제적인 어떠한 끈과 그 다음에 뭐 밧줄, 어떤 다양한 어떤 천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떤 평면적인 어떠한 그런 작업 형태를 띄우게 되었지만 어떤 천을 붙이고 그리고 그게 노출되고 들어가면서 날실과 시실이 얽혀지면서 저의 어떤 내면이 더 심오하게 더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그걸 통해서 도리어 제가 저의 상처를 더 직면하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바라보는 그런 용기와 어떤 진취적인 어떤 그런 작업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. 더불어서 그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저 스스로가 조금 더 힐링이 되고 부분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더 탐구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.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신의 임재입니다. 신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는요, 제 자신을 더 탐구하게 되면서 신뢰와 사랑과 용기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감정들을 공모전에 오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느끼고 싶었고요. 그리고 더더구나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저를 또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